내가 처음에 그 잔고를 오픈했을 때 웅공이 흔들리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거는 모른 척 했거든. 안녕하십니까, 제폴입니다. 지금 영하 13도인가 15도인가 야 진짜 미치겠다. 야, 이거 우리 리포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날씨 리포터? 자, 오늘 제가 이제 타이칸을 갖고 나왔대. 포르쉐 타이칸. 다들 전기차의 로망이죠. 그리고 모두의 드림카인 포르쉐에다 거기다 전기차까지. 자, 이 차를 리뷰하려는 건 아니고, 우리 포르쉐 타이칸 정도 타려면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? 송 PD, 얼마나 벌면 이걸 탈 수 있을까요? 이 차가 얼만데요? 옵션까지 넣어서 가장 기본역이긴 한데 한 1억 7천 정도 돼요. 그래도 포르쉐 치고는 막 비싼 편은 아니에요. 다 2억 넘는 줄 알거든요. 그래도 한 달에 한 1천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려면 보통 사업가밖에 없는데,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도 월급 모아 타이칸 살 수 있다. 월급 모아서? 자, 우리 많은 직장인분들 들어와 봐요. 월급 있으신데. 들어와, 들어와. 우리 오늘 차주님이 월급 모아 타이칸의 꿈을 실현시킨 분입니다. 어떻게 모아야 이 타이칸을 구입할 수 있을지 빨리 차주분을 만나보도록 하죠. 너무 춥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어떻게 우리 다 직장인의 꿈을 성공시킨. 근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39살 구독자이고요. 저는 포르쉐를 탄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.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포르쉐를 타지? 진짜 회사 다니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거를 얼마나 모은 거예요? 몇 년 모았어요? 제가 일단 뭐 차를 워낙 좋아해서 네. 차를 계속 월급 모아서 사고 네. 또 팔고 또 보태 이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 네네. 예, 어느덧 제가 타이칸을 일단은 직장인도 39은 돼야 타이칸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구나. 네. 거의 저축왕이세요? 또 그렇진 않습니다. 아, 그렇진 예, 않아요? 예. 아, 일단은 요 차를 제가 또 일시불로 샀다고 들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이야, 직장인이 오! 일시불로 샀어요, 예, 이 차를. 예, 예. 다이서 얼마 주고 사신 거죠? 이게 취등록세가 조금 생각보다 좀 비싸서 한 1,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차값이 옵션 포함해서 한 1억 7천만 원 조금 안 됩니다. 그럼 예. 거의 다 해서 1억 8천? 1억 8천 정도. 조금 넘습니다. 아, 이거를 예. 어떻게 이거 포르쉐 적금이라고 따로 있나요? 아... 포르쉐 은행이 있어요? 어디 은행 적금 들면 이거 살 수 있어요? 저 지금부터 모으면은 한 49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. 예. 타이칸을 또 되게 추천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예. 이 유지비가 그렇게 안 들어요?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가 네. 연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. 10만 원? 네. 네. 그리고 뭐 기름값 없고 그렇죠? 네. 그리고 뭐 충전비도 초기 1년 동안은 네. 포르쉐에서 이제 특정 충전기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해주고. 아, 예. 요거 지금 한 달에 그러면 충전비도 거의 안 들어요? 제가 이제 급하게 집밥을 충전해야 될 때 뭐 한 월 네. 2, 3만 원 정도. 월 2, 3만 원 정도면 예. 다시 저축 시작할 수 있겠네요? 이제 제가 이 차를 7월에 인수를 했고요. 네. 이제 계속 다시 또 이제 저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? 네. 야, 이거 그 직장인의 지금 성공 신호 아니에요, 저거요? 또 그렇진 않고요. 더 애고리가 많습니다. 이따가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린다고 해요.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저는 이게 포르쉐에서 나오는 크레용 색인 줄 알았는데 번호판하고 색깔이 잘 어울려요. 이게 무슨 색이었어요?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입니다.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? 네. 이게 그러니까 타이칸에만 나온 색이잖아요. 타이칸에만 나옵니다. 왜냐면요, 도로에서 막상 타이칸 보면 디자인은 이쁜데 이 번호판하고 너무 언밸런스해. 언밸런스 이거 알지 이거? 이 타이칸이 안 이뻐 보이게 된 효과가 있잖아요, 번호판 때문에. 근데 이 차는 유일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사점식은 진짜 너무 이쁘네요. 이거 기본적으로 옵션 다 넣었죠?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. 아, 기본이요? 네. 뭐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? 네. 진짜요? 네. 기본도 너무 이쁜데요? 요 휠이 그렇게 비싸잖아요. 요 휠하고 브레이크 가격이 합쳐서 1,000만 원이 넘어가요. 근데 진짜 이 휠 하나가 차를 다 살리네요. 일단 타이칸을 제가 왜 좋아하냐, 이 뒷문이 달려있어. 이 차 보면은 누구나 2인승인 줄 알 거 아니에요. 뒤에 사람도 못 태우고 막 다리도 좁고 이럴 줄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4인승이에요 뒤에도 사람이 편안하게 탈 수 있어요. 근데 일단 제 키에 편안할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따 제가 한번 타보고 이 느낌 때문에 이게 4명이 탈 수 있지 거기다가 얼핏 보면 스포츠카지. 송PD 안 되겠어, 이걸로 해야 되는 거 같아. 이거 미친놈인가? 그리고 이게 진짜 백미거든요, 요 뒷모습이. 제가 도로에서 요 차 다니는 거 볼 때 요거 보고 뒤쫓아갈 때가 있어요. 마치 홀려서. 뒷모습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요. 앞모습은 솔직히 별 볼 일 없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. 이 한 줄 라인하고 요 조화가 진짜 우주선이 다닌다. 우리 차주분들도 도로에 사무시고 보면 우와 하잖아요. 그리고 더 뛰어난 점은 요거예요. 골프백이 들어가네. 요거 타고 진짜 골프도 치세요?
예. 아, 그러니까 요 차로 누가 골프백 실을 생각을 하겠어요? 두 개가 들어가고요. 크로스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. 두 개가 들어가요? 예. 그리고 세 명 탈 때는 네. 폴딩을 하고 백 세 개, 세 명, 성인 세 명까지 가능하고요. 아, 세 명도 탈 수 있고? 예.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이 장난 아니네. 누가 보면 거의 911 크기잖아요, 그렇죠? 예. 그런데도 이렇게 실용성이 장난 아닌 거 보면은 나중에 뚜껑만 열리면 되겠다, 이거. 문 너무 이쁘네. 프레임리스 도어. 이게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의 멋 아닙니까? 그리고 제가 바로 일단 뒷좌석 한번 타보고 제 키에도 이게 사람이 저한테 아까 칭찬했잖아요. 잠깐만 차주님, 네. 이 머리카락이 위에 유리에 닿는 게 맞아요? 유리에 스치는 게 맞아요? 저가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네. 이거 정전기 때문에 머리 일어날 것 같은데요? 예. 차주, 이거 여러분들 이거 원래 머리가 유리에 닿는 게 맞나요? 오, 이 정도면 고문인데요, 그냥? 오, 이게 차에서 역시나 우주선 소리. 출근할 때 그럼 이 소리 들으면서 달리시는 거예요? 이거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아, 제 활력소입니다. 그럼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? 네. 그 방지턱을 한번 넣어볼게요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거 에어 서스펜션 옵션으로 넣으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야, 이걸 넣고 나니까 정말 테슬라랑은 승차감 차원이 다르네. 근데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오는 플레드는 아직 안 타봤지만 기본적으로 요 방지턱을 넣을 때 우와 부드러워. 이게 부드러운 남자세요? 그렇습니다. 아, 지금 그 뭐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잖아요. 네.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세요? 월급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네. 매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보통 얘기하는 뭐 부끄럽지만 억대 연봉을. 아, 그럼 한 달에 한 5,600 정도? 예, 뭐 조금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일단 월급이 장난 아니네. 그러면 좀 이제 억대 연봉 받는 직장인? 네. 자, 일단 지금 직장인이 요걸 살 수 있는 조건, 월급이 많아야 된다. 거의 이 정도면 사업가 정도로 많은 거 아니에요? 더 받고 싶지만 네.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아무리 요 정도 월급이어도 내 지출이 있고 뭐하고 한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좀 저금을 해야 돼요, 그렇다면? 그래도 취미활동 이런 거를 조금 아껴서 네. 적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500만 원 정도 저축? 네. 400만 원, 500만 원 정도. 400에서 500 예. 정도? 예. 그 정도 저축을 해야 요 타이칸을 살 수가 있다? 네. 아, 그러면 요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저금을 해야 이 차를 살 수 있을까, 한 달에? 한 달에 한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이게 일시불로 산다는 가정하죠? 네. 300만 원 정도는 저금을 해야지 한 5년 모아야 되나? 그쵸? 네, 맞습니다. 거의 적금을 들어야 되네? 네. 아, 근데 이게 직장이 또 요 차를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서요? 예, 하나가 있는데요.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. 아, 무릎탁! 무릎팍 무릎탁탁! 일단은 여러분들, 결혼을 안 해야 39에 이 차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월급으로 결혼하면은 이거 꿈도 못 꾸잖아요. 거의 상상도 못 하지 않아요? 네. 일단 결혼을 안 해야 이 차를 또 살 수가 있고, 다른 데 지출을 다 없애고, 데이트 비용도 없애고, 거의 그냥 독수공방인가요? 이 차 타고?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이 차 타고 한 번씩 즐거워하고, 가서 일하고, 다시 또 이 차 보고, 데이트는 이 차와 함께? 이 차랑 그럼 곧 100일이겠네요? 100일 지났어요? 100일 지났습니다. 아, 100일 지났어요? 네. 이 차한테 뭐 해줬어요? 세차 한번 해주려고 지금. 아, 세차 한번 해주려고? 여기 또 명품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안 삐지지 않아요? 차는 그냥 네. 차답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. 아, 차는 차답게? 차가 여자친구인 분. 차와 결혼을 하겠다. 일단은 그럼 39이잖아요. 네. 부모님이 굉장히 구박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일단 뭐 제가 이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한숨을 좀 쉬셨는데 네. 지금 많이 압박은 들어오고 있지만 네. 이 차를 보면서 네네.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사는 바람에 네. 사실 잔고가 영원이 됐습니다. 아, 잔고? 네. 아, 모아놓는 걸 한 번에 다 썼기 네, 때문에? 맞습니다. 그럼 결혼 비용 따위는 이제부터 또 모아야겠네요? 이제 모아야 됩니다. 아, 이런 또 단점이 있구나. 네. 열심히 노력해서 차는 샀지만 지금부터 이제 결혼 비용을 모아야 되는. 그리고 또 다음 차를 위한 돈도 같이 모아야겠죠. 49이 돼도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? 한숨이 나오네요. 근데 결혼할 생각은 있어요? 아니면 네. 안 하면 또 그냥 안 하고 말지예요? 저는 이제 비혼주의가 아니라서 네.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여자친구는 있어요? 예, 네, 있습니다. 아, 여자친구가 이거 보면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? 39인데 결혼보다도 차를 먼저 선택한. 뭐야, 내 남친 장고가 영원이라고? 헤어져.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 차를 보면 한숨 쉬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래도 또 이게 뭐 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. 또 탈 때는 또 괜찮아 합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이제 39이 되고 올해 7월에 샀을 때 주변에서는 아, 이제 너가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구나. 네. 뭐 부모님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네. 저는 이제 아, 정말 저희 드림카였고 이제 저희 드림카였던 포르쉐에 전기차에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
내가 이 차를 사면 이제 결혼을 하겠다 말을 했더니 네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해서 오히려 욕을 더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좋아요? 이 타이칸이 좋아요? 안 본다고 생각해요 지금. 여자친구가 좋죠. 아 그래요? 네. 아 이거 너무 살인다. 제가 일단 이제 술 담배 특히 유흥 쪽에 돈을 쓰지 않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직장인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월급이 좀 세야 되고 저축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네요. 예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취미 생활로 나가는 돈, 특히 유흥으로 나가는 돈을 아껴야 된다. 헤이트 비용도 좀 나갔잖아요. 그 정도 돈 쓰고. 네. 무엇보다 이제 지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출을 아껴라. 예, 지출을 아껴야 됩니다. 그럼 요 차를 사고 7월에 잔고가 0원이 되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돈 좀 모으고 있나요?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제가 목표하고 있는 네. 예, 돈을 계속 이제 매달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모았으면은 300, 300, 300, 한 1200 모았네요? 네, 그 정도 됐습니다. 여자친구분 결혼 자금 1200 있다고 합니다. 여자친구는 더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. 네. 잔고가 빵원이라고. 아 진짜요? 네.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? 아 마이너스 아니냐.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떳떳하게 잔고는 없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타이칸이 정말 일반 여태껏의 포르쉐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만들었어요. 그죠? 내연기관과 가깝게. 네.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전자기기에 탄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냥 원래 911 타던 느낌? 911도 안 타봤습니다. 그죠? 내 차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. 자, 스포츠 모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기본 베이스 모델의 느낌, 타이칸. 잠깐만. 됐어. 저는 뒤통수를 머리에 박는 게 아니고 위에 유리에 박는데요? 저 근데 이거 정상이에요? 정상인 것 같아요. 정상인 것 같아요. 정상 맞아요? 네. 제가 앉은 키가 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? 사람들 오해하겠네. 근데 이게 여러분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이 탄다기보다 좀 애들이 타야 돼요. 이거 성인이 타기에는 많이 불편해요. 저 방금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. 우리 또 돈 모아서 이거 포르쉐를 사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꼭 이 차를 사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. 제가 5개월 정도 타보니 저는 정말 뭐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특히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예요. 요새는 뭐 워낙 좋은 차들이 많아서 뭐 벤틀리,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가도 사실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. 네. 타이칸이 지나가면 특이한 차다 보니까 아. 그런 의미에서 가격 대비 하차감이 좋습니다. 요새 특히라도 뭐 이 기름 대란 뭐 이럴 때 사실 충전 인프라만 잘 돼 있으면 뭐 주유소를 들리지 않아도 되고요. 뭐 기름값 폭등 이런 부분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박스터를 잠깐 탔었는데 네. 타이칸을 타보니까 제가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세단의 느낌을 가져줄 수도 있고 조금 오늘은 좀 제가 한번 드라이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에서 놓으면 뭐 박스터 정도의 그런 뭐 경쾌하거나 좀 민첩함은 없지만 그런 이제 박스터의 느낌을 어느 정도 좀 살릴 수 있다. 근데 결혼을 하면 이런 드림카는 이제 아예 먼 나라 얘기가 돼버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선택의 기로에서 직장인 대표로서 제가 모든 직장인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.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방법이 하나 있어요? 네. 뭐예요? 알려주세요. 지금 떠올랐는데요. 네. 결혼을 미뤄야죠. 결혼을 미뤄라. 네. 100세 인생 네. 50살에 결혼해도 50살. 5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네. 결혼을 미뤄라. 네. 아 여러분 아주 좋은 명언 같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늘 말썽만 좀 피웠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제 정말 사고 싶었던 타이칸을 이제 사고 정말 제가 더 늦지 않게 더 늙기 전에 꼭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손주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지금처럼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첫째, 첫째 손주로는 안 되겠대. 타이칸으로는? 첫째 손주? 첫째 손주로는 좀 크죠. 아 애교가 없나요? 네. 타이칸이가? 네. 와서 이렇게 좀 애교도 부리고 해야 되는데? 네. 내가 처음에 그 잔고를 오픈했을 때 오공이 흔들리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거는 모른 척 했거든. 근데 뭐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고 내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다행히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래도 이자 걱정은 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미래는 좀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리고 또 지금부터 내가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할게.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할 거야. 참 이제 드림카를 잃었어요.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 저축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무조건 결혼으로
결혼도 물론 중요한데 네. 그래도 그 전에 좀 크고 넓고 고급스러운 패밀리카를 먼저 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럼 사고 또 다시 돈 모으면 50에? 차 한 대 더 살 때까지는 결혼을 못 하는 거네요? 나 미루는 거구나. 조금만 미루는 겁니다. 여러분들 직장인이 살 수 있는 방법 고액의 영 많은 척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미뤄라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근데 진짜 이거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. 어떤 일을 해야 그런 좀 억대 연봉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?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계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Actually I'm working for a US IT company to propose a large enterprise in Korea market. 해석! 해석! 파주마을 출신 해석! Goodbye. Goodbye.